가장 살기 좋은 땅 찾는 법, 검색창에 한만 두들겨 봐야 맨날 이 모양 이 꼴입니다.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찾을까요? 그저 심심하면 앞자서 단독 전원주택 지도나 펼쳐보고 있는 저 찍사홍. 이번 시간엔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다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혹시라도요 저랑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. 조금 조금씩 보완해 가면서 다 함께 행복한 주거 독립하자고요. 가장 먼저 대전제 하나 걸고 들어갑시다. 최고의 땅은 LH다.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. 단독 전원주택 필지는 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, 공기업이 분양하는 것과 사기업이 분양하는 것이 있습니다. 여기서 공기업이란 LH나 수자원공사 같은 데를 말하는데요. 그냥 편의상 LH라고 통일하죠. 이 LH 땅의 장점, 도시가스, 오폐수 직관, 도로 지분 없고요. 통신 완비 등등이 있겠습니다. 단점, 상대적으로 작은 필지, 비싼 가격, 다가구 혼재 정도가 될 수 있고요. 딱 요 장단점을 서로 정확히 크로스한 게 바로 민간 분양 토지. 자, 그렇다면 여러분 선택은 취향 차가 좀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 LH 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싶네요. 자, 그럼 너는 딱 LH 땅만 보지 뭐하러 딴 동네를 그렇게 쏘다니냐? 비슷한 가격에 혹시라도 더 나은 대안이 있나 없나? 그래서 찾아 헤매는 거랍니다. 그건 그렇고요. 그나저나 맨 먼저 뭘 해야 되죠? 막바로 네이버 부동산 유튜브 검색. 아, 아니야. 아, 그러다가 날 셉니다. 아, 날이 뭐예요? 몇 달 몇 년을 검색질만으로 그냥 시간만 보내죠.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좁히기. 지금 사는 동네 지도, 특히 대도시를 손으로 대충 그려보세요. 서울이면 서울, 대전이면 대전, 뭐 이런 식으로요. 왜? LH 땅은 대부분 대도시 옆, 신도시 인근에 형성되어 있으니까요. 이제 십자가로 딱딱 자릅니다. 동서남북 나왔죠? 자, 어느 피자 드실래요? 여기서 하나 고르는 겁니다. 아, 꼭 기억할 것. 제가 책에서도 언급했듯 여기까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온 가족의 동의가 100% 있어야 합니다.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. 첫째는 단독 전원주택 어디? 아니, 어디건 살긴 살래? 이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고요. 둘째는 앞으로 다른 데는 안 보고 딱 여기만 보겠다는 일종의 의지 같은 겁니다. 그래야 진도가 빠지니까요. 자, 우리도 진도 한번 빼볼까요? 예를 들어서 서울 남동부로 정했다. 그럼 여기서 끝이냐? 아니죠.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잡으면 좋습니다. 야, 인간적으로 판교는 너무 세니까 여기서부터 아래로 보자. 뭐 이런 식으로요. 이제 본격적으로 손가락 좀 풀어볼까요? 참고할 만한 사이트는 크게 세 가지 하나하나 설명드리죠. 먼저 LH 청약 플러스, 대표적인 LH 토지 분양 사이트죠. 올해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는데요. 왠지 전에 게 더 나아 보입니다. 특히 지도가 많이 불편해졌네요. 또 여긴 청약 넣는 데죠. 한계가 명확합니다. 최신 토지 분양 공고야 볼 수는 있다지만 내가 원하는 지역의 단지가 언제 뜨는지도 알 수 없고 그렇다고 다 된다는 보장도 없죠. 그래도 아예 무시할 수는 없고요. 수시로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데요. 그건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. 다음은 LH 집 어디? 요게 효자입니다. 얘는 사실 청약 플러스에서 위치 정도 확인하는 서브 지도 개념인데요.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이 링크만 따로 저장해뒀다가 들어가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. 여기서 토지 판매라는 챕터를 클릭하면 아, 딱 봐도 뭔가 깔끔하죠. 과거 분양했던 곳, 지금 하는 곳, 나중에 할 곳, 이렇게 다 한 방에 떠서 좋습니다. 이래야 청약부터 현재 매물까지 모두 다 한 테이블에 놓고 고려할 수 있으니까요. 예를 들어 동탄 쪽이다. 그럼 여기 어딜 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연노랑색으로 표시된 데 바로 여기가 단독 필지입니다. 아니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탔어? 전엔 잘 보이더만. 뭐 가끔 이럴 때도 있네. 여기 한번 클릭해볼까요? 이런 식으로 정보가 뜹니다. 여기서 공급 용도를 보시면 주거 전용이죠. 단독주택 땅이란 얘긴데요. 주의할 건 다가구도 이런 주거 전용입니다. 그래도 확실한 건 점포 겸용, 그러니까 1층에 상가가 들어간 건 아니란 소리. 일단 우리는 오리지널 단독만 찾아봅시다. 자, 이제 여기가 다가구 섞인 동네인지 어딘지 확실히 해야겠죠. 가만히 있어봐. 거리뷰가... 아니 어디를 눌러야 돼? 안 보이네요. 어쩔 수 없이 다른 지도를 꺼내봐야겠죠. 지금부터 살펴볼 게 바로 네이버 부동산. 여기서 아까 그 동네 찾은 다음에 빌라주택, 단독 다가구 누르고 거래 방식 매매, 그리고 여기 거리뷰, 이걸 눌러서 동네 분위기 좀 한번 살펴볼까요? 아하, 다가구스러운 것들이 조금 있네요. 그나저나 가격은, 아이구야, 건물 포함한 호가가 2000 정도니까 여기에 60%를 곱하면 땅값만 평당 1200 정도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대강 느낌 오시죠? 다시 한 번 더 LH 집 어디로 들어가 보시죠. 여기서 다른 데 또 눌러보면, 어라, 여긴 아예 분양 계획이 없다네요. 이런 데가 이제 조만간 LH 청약 플러스에 올라온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
동네 위치 대충 보고 다시 네이버 지도로 찾아 들어가면 아 여기 타운하우스 옆이구나 바로 체크되죠. 제 답사지도 이런 식으로 정리한답니다. 아, 추가로 몇 개 더 지도를 보긴 하죠.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. 아 LH 땅은 이렇게 찾는 거였구나. 이제야 좀 감이 잡히시나요? 마지막으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. 첫째는 호가에 대한 부분. 네이버에 뜬 가격 100% 다 믿지는 마세요. 대부분 깎일 거 예상하고요. 10에서 20% 높게 던지는 거니까요. 둘째는 매물에 대한 부분. 진짜 괜찮은 거, 남주기 아까운 거 이렇게 온라인상에 공개적으로 잘 안 나옵니다. 근처 부동산 직접 돌아봐야 좀 쑤셔봐야 나오죠. 아 여기선 대충 호가가 이렇구나. 아 여긴 진짜 한번 답사 발품 한번 팔아봐야겠다.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건 딱 이 정도 가이드 잊지 마세요. 그럼 이번 영상도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. 주거독립 만세!